이생물은 집을 불태웁니다. 최근 경기 부천에서 발생한 화재 요인으로 매스컴을 탄 이생물의 이름은 산누에 나방으로, 이 나방의 번데기를 프라이팬으로 튀기던 중 불씨가 주방우드 기름 슬러지에 옮겨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누에 나방과는 과 수준에서 다르지만 산누에 나방 역시 누에 고치를 만들어 천잠이라는 고급 비단을 만들어내기도 하며, 산누에 나방의 번데기는 슈가 글라이더에게 모짜렐라, 인더버거 같은 영양만점의 간식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긴꼬리 산누에 나방은 압도적인 사이즈로 GOP 병사들에게 돌진하여 팅커벨이 실존한다는 잃어버린 동심을 되찾아주는 여러 점에서 이로운 곤충이지만, 국내에서 식용 가능한 누에 번데기와는 달리 산누에 나방의 번데기는 식용금지 식품으로, 지난 2021년에 서울 소재의 한 무역회사에서 판매하던 냉동 왕누에 번데기가 산누에 나방 번데기로 확인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되었다고 하네요.